지금부터 넥슨시티 한국전력 파트론 PPI 이렇게 네 종목 종목 상담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넥슨GT입니다. 넥슨GT 게임 관련 주고 이 종목은 지금 박스권 안에서 잘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박스권 윗꼬리도 굉장히 많이 날아주면서 윗꼬리가 많다는 얘기는 끼가 있긴 하지만은 빨리 치고 빠지기 때문에 대응하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그만큼 윗꼬리를 달아준다는 얘기는 이 부근 어딘가에 저항선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저항선 부근을 제가 한번 그려보니까 이쯤 될것 같네요. 8,600원짜리, 8,690원 요런 자리쯤이 이제 저항 부근이 되어서 여기 부근을 못 뚫어주니까 지뢰 겁먹고 지금 이제 이런 자리들에서 윗꼬리를 달고 빠져주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넥슨GT가 강하게 못 뚫어준다라는 거. 이 종목이 좀잘 올라오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려고 할 때에는 8,690원짜리 정도를 뚫어주고 올라가주면서 돌파봉이 나와줘야 앞으로 좀 차트를 만들어주면서 갈수 있겠다. 차트 만들어줄 때에도 지금 기관들 매수량들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조금 더 매수가 들어와줘야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980원짜리 정도는 지지 받아줘야 돼요. 혹시 내려오더라도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넥슨GT는 앞으로도 좀 재밌게 움직여줄 수 있는 섹터긴 합니다. 게임 관련주들은 조금 이제 뭐 IT 반도체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 테마는 아니에요. 근데 주말에 이제 겉돌기식으로 중간중간 큰 상승을 주기도 하니까 잘 매수해놨다가 수익 구간에서만 잘 익절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할 종목은 아닌데 뭐 스윙이나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잠깐 보면은 19년도에는 흑자 전환을 좀 했네요. 사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나 매출액도 일단은 흑자 상태에서 마이너스 7% 정도 나온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요. 부채도 많이 감소했네요. 부채 감소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뭐 자산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저는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일단 좀더 지켜보면서 수익 구간에서만 자율적으로 잘 매도해 주시면서 움직여 주시면 될것 같아요. 보유하시다가 8,690원짜리 뚫어주면은 뭐 홀딩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여기 8,690원짜리에서 매도하셔도 됩니다. 자율적으로 매도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국전력. 남북경협주에서도 껴있고 뭐 셰일가스 관련주들에도 껴있고 그다음에 뭐 환율 하락 뭐 이런 쪽 수혜주들이 좀 껴있는 종목입니다. 한국전력 좀 대형주에다가 뭐 거의 망하지 않는다는 기업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주가가 올라갈 때 어디부터냐 여기부터 여기까지 완전 고점 부근 이 상승 부근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 물량들 잡아주는 게다 나와 있어요. 최근에 하락할 때 기관들이 매도 물량들 좀 보여주면서 물량들을 좀 조절해주고 익절을 해주는 모습들이 좀 나와줍니다. 눌러주고 나서 올라와 주는 것들을 좀 봐야겠죠. 일단은 내려올 때까지는 좀 내려와라라는 생각으로 좀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19,900원 정도까지. 19,900원 19,900원이나 2만원 정도? 일단 저 900원 정도 잡아놓을게요. 900원이 제일 좋을 것 같으니까. 19,900원까지 내려오더라도 나중에 어차피 다시 한번 더 상승 흐름 주고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저는 기다리시는 거 추천드리고 반등 나와서 올라갈 때 수익 실현 한번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나중에 볼 때에는 24,400원짜리 뚫어주는 거 보고 추가적으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올라왔던 캔들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지지선이 가장 강했던 이 부분이에요. 가장 강했던. 주가들이 2m로 웬만해서 안 내려왔어요. 여기 지지받고 올라가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해서 지지받고 강하게 올라가던 구간인데 이걸 뚫고 내려오니까 이걸 이탈해서 내려오니까 힘들게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 뚫어주면 다시 한번 더. 자, 여기 뚫어주니까 어땠죠? 전에 한번 이렇게 올라가줬었죠. 그런 것처럼 지지받아주고 올라갈 때도 크게 올라가는 것처럼 한번 정도 지지받아주면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뚫어주면은 홀딩하시는 전략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한국전력은 저는 준수하다, 양호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종목은 파트론이에요, 파트론.
지금 횡보건이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길게. 횡보 구간에서는 손절도 하기 애매하고 익절도 하기 애매하고 대응하기도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좀볼 때, 제가 생각했었을 때에는 개인들이 조금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이 종목 혹시 매수 물량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되면은 조금은 정리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조금은 정리해 주시는 게 만약 보유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보유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조금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져줄 때에도 그렇게 많이 주가가 상승을 하진 않아요. 등락폭이 적다란 얘기입니다. 뭐 섹터는 굉장히 좋아요. 뭐 바이오 인식부터 시작해서 부품, 뭐 카메라 모듈, 뭐 음성 인식, 그 다음에 삼성페이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볼만은 하지만 조금은 아쉬울 것 같아서 아니면 완전 중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만할까요, 혹시? 자, 일단 실적이나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기업적으로는 나름 실적들도 좀잘 잡혀 있고 자본도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진 않아요.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진 않고 오히려 뭐 긍정적으로 평가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도 하지만 지금 주가 자체가 많이 못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수급들이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예요. 차트도 괜찮고 수급 차트도 괜찮고 기업도 괜찮은데 지금 수급이 안 좋으니까 못 가는 거기 때문에 수급만 좋아지면 다시 한번 더 상승의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혹시 분할 좀 매도 가능하시면 조금 매도했다가 다른 종목 많이 매수 다른 종목으로 많이 매매하시고 이 종목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더 매수하면서 비중 늘리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시니까 주가 체크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아마 8,400원짜리 뚫어주는 거 체크하면서 움직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 PPI예요, PPI. PPI란 종목은 5G 뭐 통신장비 쪽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올라오고 나서 횡보가 나오고 지지받고 반등 나왔는데 반등이 약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올라오는 요 부분. 요렇게, 요렇게. 반등이 약하기 때문에 요거 밑에 8,700원짜리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내려올 수 있어요. 전에 이렇게 내려왔던 것처럼 여기 8,700원짜리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으니까 8,600원짜리까지 8,600원 이탈하면 차라리 손절한다 생각하시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8,600원짜리 이탈하면 손절하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I는 오래 볼 종목은 아니에요. 차라리 5G에서 좀 메인적으로 잡고 있는 그런 종목들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기산텔레콤 같은 종목들 많이 있죠. 네, 그런 종목들 잘 잡아서 매매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종목도 상담을 해드렸는데 나머지 네 종목도 또 종목들 잘 대응해서 수익 실현까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